제 수강 신청 망쳤대냐? 인터넷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. 응?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다니. 주고 싶어 가슴 떨린 고백 지금 안녕하세요. 아, 아이고, 죄송해요. 뭐라고 하셨어요?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 민야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. 그럼 예리는요? 아, 예리 씨가 일방적으로 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예리 씨는 그냥 좋은 친구, 뭐 그 정도예요. 제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? 제 이상형이 여성스럽고 웃는 게 예쁜 여자거든요. 그런데 어쩌죠?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. 네? 그 사람은 제가 못나고 스타일도 구리고 촌스럽고 무식하고 먹는 거 엄청 밝혀서 좋대요. 그게 제 진짜 모습이거든요. 미안해요. 아니 저기 민야씨, 민야씨 제가 좋아한다니까요? 아 맞다. 아 그리고 예리가 좀 센 언니같이 생겨도 속은 겁나 여린애거든요. 헷갈리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갈게요.
오늘 유리창 청소 내가 할게. 왜? 아니 손님 입장에서도 예쁜 얼굴 보이는 게 덜 밥맛 떨어질 거 아니야. 진짜 어이없네. 야 근데 그 남자 진짜 보면 볼수록 별로지 않아? 그 남자? 아 어 완전 열나 멋있는 척 매너 있는 척 가시 개쩔어. 야 남자 널리고 널렸어. 네가 제일 쩌세요. 알아. 나 지금 수업 끝나고 알바 가는 중이지. 소개팅? 아니 안 해. 아, 몰라. 알겠어. 생각해보고 전화할게. 나를 알 리가 없지. 나 알죠? 네? 먼지 들어간다. 그럼 누군데 그래? 그 여자래. 아니 왜 그 매일 꿈속에 나왔다던 여자. 뭐야? 내가 첫 키스한 건가?